회사라는 거는 영리를 추구하고 이런 아픔이라도 더 버려야 되는 게 회사의 생사가 되는 거죠. 로직은 왜 공부하느냐? 창밖에 날아가는 돈을 다 죽는 게 로직이에요. 창밖에 날아가는 따다를 잡아. 그게 로직 공부예요. 자, 회사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참 그 판단해야 하는 게 엄청 많아요.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그러죠. 어떻게 하면 회사 비용 줄일 수 있을까? 그 순간순간 엄청난 뭐야 의사결정의 순간들이 많은데 비교 테스트는 참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부등호 있잖아요. 그 부등호가 이제 부등호가 그 로직 공부예요. 부등호 공부 중학교 때 왜 공부하는지 몰랐는데 3이 2보다 크다고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렵지 않죠. 손가락 사과 3개가 사과 2개보다 많으니까. 그게 로직이에요. 아주 간단해요.